네, 저희 2021년이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노동법 개론 기출문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은요, 기존과 거의 유사했어요. 한 이제 우리 9급은 금기법, 그 다음에 노조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이렇게 세 가지죠. 해서 여기서 보통 뭐 11개, 12개 정도 나오는데 12개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5개, 여기서 3개 정도 해서 20문제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판례 조금 나왔고요. 여기서도 조금 나왔고 뭐이 정도였는데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땠냐라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보다 저는 올해 조금 이제 작년까지 좀 쉬었으니까 올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꼴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깠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거 우리 개정 이거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진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볼수 있는 문제도 안 깠고 판례도 굉장히 리딩 판례 위주로 냈습니다. 거의 우리가 조문 수준으로 알고 있는 판례들을 냈어요. 그게 정답이었고 사실 고득점 안 나왔으면 이건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씩 보시죠. 특히 1, 2번. 1, 2번 틀렸으면은 이거는 정말 배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한번 보죠. 문제 1번.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그냥 용어 물어봤어요. 용어. 용어 아니? 네, 알아요. 1번 사용자 맞죠? 2번 근로란 정신노동 육체노동 맞죠? 3번 임금 맞죠? 그쵸?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일체금품 맞아요. 또 4번 일주란 휴일을 포함 이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심지어 근로시간에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이걸 어렵게 물어봤을 거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봤겠죠. 그죠? 근데 어디서 물어봤어요? 그냥 정의에서 물어봤어요. 정의에서 물어봤고 정의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일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5일인지 7일인지 뭐 휴일을 빼야 되는지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계속돼 왔고 뭐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고요. 당연히 지금 법 규정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휴일은 일주를 포함하고 7일 이거죠. 틀렸어요.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문제 2번. 금기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당연히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다른 거 됐어요. 다른 거 됐고, 동그라미 4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2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맞아요. 주일에 관한 내용이죠. 주휴일. 주일은 뭐예요? 일주 평균 1회죠. 1회. 2회 아닙니다. 야, 이거 진짜, 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문제 3번. 마찬가지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노조법상 분호구제,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읽어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보면 노동위원회 구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명령을 구두로도 할수 있대요. 그냥 말로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받고 불복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구두로 해준다? 이상하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구제명령을 할 때는 서면으로 반드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고 문제 4번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문제가 틀리면 그냥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문제 없어요. 올해는 그런 문제 없다고 봐요, 전. 보면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예 맞습니다. 살킹이 파업 해서는 안 되죠.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해줘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도급을 줄수 있다 없다. 없다. 저 도급 안 되고요. 뭐안 돼요 또. 도급 안 되고 또 뭐예요? 뭐안 돼요? 채용 대체 안 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필수공익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될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못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건 네, 들으시면 안 되고 됐고 문제 5번이요.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재적 조합은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결국에 일반 의결 정족수와 특별 의결 정족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일반 의결 정족수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근데 특별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그죠? 이거는. 자, 여기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전부 다. 얘네는
특별의결 정족수죠. 특별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꽈다라고 한다면 임원의 선임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아니에요. 그냥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넣었어요. 특별의결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는 정말 일반적인 사항을 넣어놨다고요.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됐고요. 문제 6번이요. 금기법상 유급휴가에 관한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요. 뭐 판례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이 문제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차 유급휴가에 연차 유급휴가에서 과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예요? 첫 번째 출근으로 간주하는 거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법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결근으로 보는 사례들. 우리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걸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만근이라든지 80%의 출근율이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빠진 날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취급할 건지 결근으로 취급할 건지 아니면 이도 아니고 여기도 넣기도 애매해서 소정으로 인해서 제외해 줄 건지 이거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면 동그라미 2번이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서 명시해주고 있어요. 법에서 그거 아니다. 뭐라고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 출근 간주로 보는 기간이 세 가지가 있어서 법에서 그냥 정해놓고 있는 게 그게 첫 번째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하거나 출산 전 휴가 가거나 육아휴직 가거나 이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뭘로 본다? 그냥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됐고요. 문제 7번이요. 금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뭐예요? 신고할 수 있다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됐고요. 문제 8번이요.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가 뭔지는 아시죠? 공정대표 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일화가 된 노동조합 간의 어떤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내용이죠. 누구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됐고. 동그라미 1번 교수대표 노동조합은 교수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서 누가 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A, B, C, D 있으면 E 있으면 이 범주, 창구 단일화 범주 내에 묶이는 건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든 노조가 아니라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노조에게 공동대표 의무를 부담해줘라 이건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 특이사항 없고요. 동그라미 3번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공동대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하나요? 아니면 누가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하는 거지 조합원 개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됐고 넘어오셔서 9번이요. 금기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두 고른 것은요.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기존 시험 문제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문제를 대했으면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다만 우리는 이미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뭐예요? 5인 미만 적용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해고 적용돼요? 해고 적용 안 돼요. 우리 알아요. 23, 24조 적용 안 돼요. 다만 뭔 적용돼요? 해고의 특이한 거. 예고는 적용된다.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아, 니은 번은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니은 들어가는 거. 3번, 4번이에요. 아,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에 니은이 들어가요. 다만 기억, 일반적인 해고와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1번도, 동그라미 1번도 빼야 돼요. 기억번 안 들어간다고 아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랑 4번 둘 중에 하나죠. 볼게요.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휴게시간이요.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휴게시간 정도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지 않아요? 중간에 밥 먹어야죠. 화장실 가야죠. 이건 인간다운 최소한의 것을 위해서 보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5인 미만에 니은, 디귿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밖에 정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이요. 금기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거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우린 이미 충분히 대비를 했어요. 동그라미 1번. 이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뭐예요 이거? 이제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판례, 그 이제 신규 판례들, 중요 판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되게 획기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적인 대법원의 판단이었죠. 임금 아니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래 나 복지 포인트 몰라. 이건 나 본 적 없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알아야죠. 얘는 완벽한 리딩 판례였으니까. 뭐예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원래 임금을 직접 줘야 된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근로자가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채권자에게 내 임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양도를 금하는 건 아니죠. 양도된다 안 된다? 양도된다. 다만 얘가 얘한테 돈, 이 사람한테 양도받았으니까 돈 나한테 직접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구한테도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 이 사람한테 직접 줘야 된다. 이게 판례였죠. 이건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자주 봤던 거니까. 그죠? 동그라미 2번 틀렸어요. 스스로 임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요. 됐고, 됐어요. 문제 11번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다. 기업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는 네, 안 봐도 되죠. 뭐예요? 14일, 3년. 이거는 네, 틀리시면 안 돼요. 문제 12번이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도요. 이제 뭐 되게 뻔하게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하면, 굳이 어렵게 내려고 하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노멀한 문제. 어디서 나올 건지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내용 하나 물어봤고, 최저임금 위원회에 관한 얘기 하나 물어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결정 관련된 사항 하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게 전통적인 영역에서 물어봤어요. 보면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벌써 이상한 표현 하나 들어가 있죠. 직권으로 이거 적용 제외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쨌든 적용 제외 대상자인 건 맞습니다. 뭐예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근로능력 현저히 낮다라는 사람에게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는 건 맞는데, 뭐의 인가? 고용노동장관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틀렸어요. 1일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문제 13번이요.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보면 동그라미 1번 맞나요? 네, 맞아요. 특이사항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에 불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권적 후견인까지는 오케이인데 우리 노동법이 특이하게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이 불리한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됐고 동그라미 3번 말도 안 되는 내용.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735 1호라고 배웠죠. 아니에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거. 동그라미 4번이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있으면 연소자의 동의 없이도 10시, 6시 근로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도 있고 인가도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14번이요.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판례에 대한 공부를 아예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판례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판례가 되게 명확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머지 보시면 맞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을 해제한 등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나 그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은 소멸된다. 이거 뭐예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사용자가 교섭을 하고 있어요. 교섭을 하고 있다가 우리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상부단체인 B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교섭해서 단체 협약 체결해 줬어요. 근데 이후에 뭐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야 니네 교섭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되게 그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던 그 요 문장 뭐예요?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뭐예요? 내가 여기다 위임 줬어도 여전히 나의 단체 교섭 권한은 내가 줬든지 안 줬든지와 상관없이 줬더라도 뭐예요? 나에게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우리는 남아있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에 줬다고 해서 내 단체 교섭 권한 내 고유 권한이 없어진다? 아니라고요. 중복해서 계속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엄청나게 판례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됐고 넘어오셔서 15번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라 한다. 벌써 틀렸죠. 전부 무효 아니에요.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 틀리셨는지 안 틀리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반응을 모르겠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실수하면 안 돼.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전부 무효 아닙니다. 일부 무효라는 거를 수백 번은 봤을 거예요. 아마도. 됐고요. 문제 16번이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사용자란 임금이란 다 준용해서 갖다 쓴다라는 거 알죠? 동그라미 3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자가 위원장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아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의결을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고시하는 거죠. 대상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 틀렸습니다. 아, 본 것처럼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결정 관련 사항, 위원회 관련 사항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고 문제 17번이요.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 안정, 재취업, 직업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 주체를 이렇게 좀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조치.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사실 어렵게 꼴라고 했으면 동그라미 2번 꽐겠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꽐을 텐데 안 꽐어요. 그냥 정석대로 내고 동그라미 1번 꽐습니다. 안 꼰 거예요. 이거는 전혀 꼴 의도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18번이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뭐 조금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부 많이 안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1번, 2번, 4번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아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이건데 결국에는 아니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긴 한데 어쨌든 좀 어려운데요. 아니요. 1번, 2번, 4번은 무조건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문제 19번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아니요. 검진할 수 있다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꽈어요? 동그라미 4번에서 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낸 거예요. 그냥. 됐고 문제 20번이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예. 오. 근로기준법에서 그래도 어려운 판례죠. 어려운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 이것도 그냥 완벽한 리딩 판례로 냈어요. 동그라미 4번이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변경 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맞아요? 뭐예요? 보면 결국에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 변경했습니다. 불이익 변경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가 없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못 받았다. 이랬을 때 이 시점 이후에 입사한 여기 신규 입사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변경 이전의 취업규칙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하게 변경됐지만 동의가 없는 이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예요? 예, 노란색 절대적 무효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상대적 무효설이죠. 정답 뭐예요? 알고 있잖아요. 판례의 정답 상대적 무효설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이 신규 입사자들이 이 변경 이후에 들어와서 바라보게 된 취업규칙은 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지만 동의가 없는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냐? 이게 적용된다. 단 뭐다? 여기에 기존 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득이익 침해를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 것뿐이지 변경 이후에 불이익 변경이 됐지만 동의가 없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요걸 바라보게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 완벽한 리딩 판례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보셔서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하향 조정된 게 맞아요. 언젠가는 상향으로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상향으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추이가 계속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한번 올라가겠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양이 사실 좀 작기도 하고 이러니까 선택해 볼만 하죠.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더 만약에 뭐 내가 여기서 만약 좋은 점수 못 받았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